자, 여러분들, 지금 1층에서 연주와 재원이와 시연이가 자고 있습니다. 각이 보이는구만. 자,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몰래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고,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고 있는 그 녀석들에게 특별 선물을 줄 겁니다. 와, 이거 와. 광기 폭탄! 심지어 여러분들 한 개가 아니라 세 개를 터뜨릴 겁니다. 제가 던질 테니까 문이랑 창문을 다 막아야 됩니다. 힘으로 막으면 부셔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. 최대한 잘 막아보죠. 자,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오늘 비밀 작전을 수행했다. 내려가지. 자, 작전을 설명해 줄게. 일로 와. 작전 설명. 우선적으로 내가 이걸 던지자마자 너네가 거기 방 불을 켜. 그리고 불을 켜고 문을 닫아야 돼. 불 켜는 거 저 맞아요. 5초 안에 못 켜고 나오잖아. 그럼 걔도 거기 갇히는 거야. 죽음의 가위바위보. 안 넘어진다. 가위바위보. 아니, 너무 늦었는데. 잘할 수 있어? 이거 짰죠? 자, 그러고 만약에 얘네들이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한다. 그러면 같이 잡고 그 속에서 냄새를 맡게 해야 한다. 여러분,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. 좋아, 문 살짝 열어. 시연이랑 재원이가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잡고 자폭해야 된다. 알겠나? 좋아, 자폭할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하다. 수현이랑 장관님, 저는 희생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. 창백이 문만 막고 우리 재욱이가 희생될 준비가 완료됐답니다. 어차피 다리가 망가져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재욱이가 아니 나 좋아, 둘이서 가자. 아니 나 가위바위보 내면 가야 되는 거지. 신호를 내가 방구 폭탄 받아라 이렇게 할까? 아니야, 방독면 없어도 돼. 너는 오늘 거기서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라. 제일 나빠. 자, 그러면 이거를 눌러야 돼. 눌러. 그렇게 눌러야 돼. 기다려봐. 기다려. 자, 눌러. 던져. 불 켜. 터진다. 너 터졌어. 지킴이들, 너네 거기서 끝났다. 나올 건가? 나오고 싶다. 좋아. 우와, 와 진짜 냄새 미쳤어. 냄새 미쳤어. 야, 진짜 개나 썩었네 나. 우와. 잠깐만. 와, 냄새 왜 이렇게 나? 허크가 나왔다. 허크. 멈춰. 와. 와, 냄새. 잠깐만. 와. 이건 알죠, 솔직히. 아니,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같아. 잠잘 때 건드리는 거 아니래요. 화나신 건가요? 아니요. 연주는 아무렇지 않습니다, 지금. 와, 대단합니다. 아, 문 열지 마, 문 열지 마, 문 열지 마. 연주 아무렇지 않은데? 더 잘해? 뭐야? 코가 없나? 지금 이게 터졌는데 이대로 다시 잠을 잔다고? 하나 더 없나? 안 되겠다. 나머지 애들을 죽이기 위해 폭죽과 냄비를 준비해라. 불 쳐보자.
쟤네 멀쩡한가 봐요. 아무렇지도 않네. 그니까 깨진 거 아니야? 시연이는 좀 살짝 짜증났어. 시연이 화났어요? 화났어. 오케이, 시연이 그러면 화내지 않게 챌린지 1회 정립입니다. 좋습니다. 항상 웃어야지. 우리처럼 이렇게 스마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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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가 온다. 그녀가 나왔습니다, 여러분. 냄새가 안 났어요? 계란 노른자 냄새 나요. 계란 노른자? 네. 평소에 얼마나 썩은 것들을 먹었던 거야? 아니에요. 어떤 냄새였나요? 계란 노른자를 먹고 낀 방귀 냄새. 여러분들 지금 연주가 참을만 했다고 하길래 지금 냄새를 다시 한번 맡게 해주려고 합니다. 신선한 공기를 마셨으니 저쪽 창문 한번 열고 냄새를 맡아보시기 바랍니다. 괜찮은데? 헉! 괜찮다고? 역시 그녀의 먹성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. 새우신데. 새우신데 거기서 이제 계란 썩은 데가 나는 겁니다. 괜찮아요. 향수 뿌리면 되죠 뭐. 오, 쿨해요. 지금 자고 있는데 얼굴이 더 부어있군요. 아, 아니에요. 죽은 거 아니에요 한 명? 내 생각에 지금 아니야. 시연이는 갔다. 빈사상태. 추모하자. 자, 여러분들 먼저 간 시연이를 위해 묵념. 가수? 아이고. 아. 여러분들 시연이는 앞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시연이를 사랑해주셔서